아까 설명해 주셨던 조공과 책봉 중에 민간 레벨의 그런 책봉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예로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아, 그거는 민간 레벨의 책봉이 아니고 조공과 책봉은 국가 간의 외교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레벨이 아니고 그거는 아마 잘못 알아들 것 같은데 조공과 책봉이라는 것은 이 국가 간의 그 외교의 일종으로서 예를 들면은 동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외교 질서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통일국가 되면서부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의 정권으로 인정해주는 대신에 주변에 있는 나라는 중국과 평화롭게 이 4대 예의를 갖추고 그 예의 갖춘다고 할때 조공이라는 거예요. 조공이라고 하는 것은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토산물, 그러니까 특산물 같은 거를 갖다 바치게 되고 바치게 되면 중국은 그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소위 회사라고 해가지고 이 답례품으로 주게 돼요. 이러한 그것들을 이루어지는데, 그 조공 때에 민간인들이 상인으로서 같이 동행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간 무역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봉이라는 것은 그와 좀 다르게, 책봉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나라들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위를 인정해 주는 대신에 4대 관계를 맺는 그런 건데, 그러한 것들은 시대에 따라서 또두 나라의 힘의 관계에 따라서 다를 때가 있어요. 중국만이 항상 강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신라하고 일본 사이에서도 서로가 자기가 우위에 섰다고 해가지고 이 사절이 오는 것을 자기 나라 역사 기록에서는 조공을 바쳤다고 기록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인 관계에서는 대등한 관계인데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주변 나라들을 한 단계 내려다보는 그와 같은 의식 이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그 삼국 통일 당시에요.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의 활약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민들의 활약 속에 그 신라가 조금 그러니까 신라가 주도한 부분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신라의 그 외교 술에 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요. 왜하고는 당연히 적대 관계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백제 부흥군의 3만여의 군대를 파견하고 항상 그 신라 해변을 왜구들이 추변하고 그러니까 그러나 신라로서는 당시 고구려를 무너뜨리자마자 다음 외교 정책으로서는 왜를 끌어안는 정책을 했어요. 왜? 당이 지금 군대를 주둔하고 당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왜의 힘을 빌린다고 하네. 그래서 곧바로 왜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그 왜에서도 한창 당군과 신라군 연합해서 왜를 침략하려 생각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각곳에 산성을 쌓잖아요. 그런데 신라에서 그러한 사절단이 오니까 한편으로 안심하면서 한편으로 의심을 하게 돼요. 그때 마침 당에서도 왜에 사절단이 옵니다. 왜와 화친하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결국 왜는 당의 요청보다는 신라와 애교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왜가 한때는 당과 맞서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 7, 8세기 하면은 동아시아 세계가 형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한 배경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그 뒤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해서 한반도와 이 대륙의 동쪽 지역의 독자적인 세력들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외교 관계, 교역 등등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한자와 유교 그리고 불교 등을 공유하는 그와 같은 문화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속에서 발해와 신라가 왜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그리고 문명 교류를 해왔는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